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이제 시즌 7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 가을이 깊어간 여기에 이제 추석도 지나고 뭐 먹고 살죠 앞으로? 이슬 먹고 살까요? 한 먹고 살죠. 아, 남은 추석에 남은 송편 먹고요? 네. 그 집 송편 참 오래가네요. 그렇게 추석에 송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참 똥실똥실하게 바뀌신 그분 누구신가요? 윤쌤입니다. 윤쌤! 자,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사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로맨티스트 여성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를 연기하는 일을 합니다. 치열함 없이 4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제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더 잘하고 싶다,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도 늘 제 실력에 자신이 없습니다. 원래 남의 칭찬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 누군가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도 의심하고요. WPI 검사에서 셀프가 0으로 나온 것을 보고 늘 내가 자신이 없어 하는데 역시 셀프가 낮게 나왔구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셀프가 이렇게 낮은 건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안에서는 저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저를 표현하는 게 힘들어요. 이건 대학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저 스스로 남다른 취향과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영화과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에서 저를 표현하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정말 괴롭더라고요. 저 스스로 저에게 너는 창의적이거나 특별한 재능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남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이게 다 셀프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WPI를 통해 나를 알아보고자 했는데 로맨티스트가 가장 높지만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도 적지 않게 나왔어요. 어떻게 저를 이해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때에 저를 대변한다고 생각했던 노래가 가시나무였어요. 가까운 친구는 저에게 다중인격이라는 별명도 지어줬습니다. 제 안에 제가 많고 여러가지 생각도 많고요. 나이를 먹어도 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안 서네요. 저를 알게 되면 저를 표현하는 것에 어렵지 않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행복, 마음의 평화, 영감, 자유, 내적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든 사람이다? 내 성격이 뭐지? 아, 내 성격이 뭔지 잘 모른다. 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맞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WPI 프로파일 보면 로맨하고 리얼 부분은 이 릴레이션하고 트러스트가 딱 일치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자기가 누군지 그걸 물어보시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누군지를 더 알고 싶어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되게 리얼 분들 같은 경우가 자기를 아는 게 두렵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멋진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를 바라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아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가능한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로맨 경우에도 트러스트가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자기를 아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고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재밌게도 본인이 하는 일 자체가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를 연기하는 일이면 진짜 자기를 안다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본인이
그걸 잘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잘 하세요. 근데 캐릭터 연기하시는데 이 성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 그럼요. 캐릭터 연기할 때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니까 사실은 그림 자체만 있고 캐릭터는 결국에는 이 목소리로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에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그 곰돌이 푸 하면 여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곰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나 취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는 거 아, 그래요? 이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되고 하는데. 감성을 가장 잘 드러낼 네. 수 있거든요. 이분요 그거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중인격이라는 별명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이분 진짜 프로파일 보면요 딱 그걸 하는 게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맨하고 휴머니스트하고 아이디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자기가 어떤 캐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이분은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자기는 저를 대변한다고 생각했던 노래가 가시나무였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뭐죠? 아, 당신의 실꽃 없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가시나무, 이분 진짜 자기에 대해서 알긴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요. WPI에서 다중이가 있어요. 대개는 이제 가장 유명한 M자요. 아이디얼리스트하고 로맨 있는 이 다중이. 그 다음에 이제 W형. 리얼리스트, 휴머니스트, 에이전트 있는 W형. W형이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요. 김무성. 김무성. 그 다음에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다 W형이 대표적이에요. 그 안철수도 이 아이들과 로맨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거의 W형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이런 상황과 다르게 참 힘들게 사시는 다중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로맨, 휴먼, 아이디얼 세 가지를 다 가지신 분. 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M자와는 또 다른... 그렇죠. M자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로맨하고 휴먼만 있어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로맨은 나름대로 이 상당히 조금은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기 이 정서 감성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휴머는 뭐 나를 따라라 거침없이 자기를 표현 잘하고 또 그럴 때 본인이 살고 있음을 느끼잖아. 상반됐는데. 그렇죠. 상반된 걸 같이 있으면 너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러냐. 반응이 좋게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다 거기에 아이디어까지 있으면 이거는 놀아버리죠. 완전히 럭비공 플러스 뭐예요 골프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치는 골프공이 아니라 골프 초짜들이 치는 골프공. 이건 방향 각도 뭐 완전히 자유분방하죠.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 이 직업 활동 딱이에요. 애니메이션 캐릭 만들어내는 거 딱 맞는데 그래서 치열함 없이 4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본인은 치열함 없이라고 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이 이분이 치열함을 느끼면서 했는가 알아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더 잘하고 싶다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얼마나 똘끼예요. 본인의 캐릭터를 다양하게 표현하려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해야지. 회사에 그만두면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뭘 하고 싶으셔서 나오셨을까요? 아니요. 이분은 애니메이션 캐릭 그 연기하는 거를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뭐 혼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갑자기 똘끼를 하고 여기 있어 있다 그러면 내가 너무 도태되는 것 같아. 중원에 나가가지고 내가 좀 더 고수들하고 일합을 겨루겠어. 갔는데 아무도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분이 본인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칭찬을 해줘도 고지고지로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 그 마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남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떠나서
자기가 이것이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기가 이 캐릭터 연기를 할 때는 로맨이나 휴먼인데 실제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때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면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한 건 아직까지 자기의 기대나 이상이 안 맞으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눈치를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보세요. 아이디어라고 셀프 만빵 개입 있죠? 네. 그 다음에 에이전트 바닥이잖아요. 네.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요. 이 로맨과 휴먼과 아이디얼이 같이 있는 이런 다정이 치고 에이전트가 높은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손에 보석은 세 개나 쥐고 있으면서도 굶어 죽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 머리도 되게 좋아요. 자기 WPI 검사에서 셀프가 제로를 놓은 걸 보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없어지고 또 항상 자신감이 낮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그랬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것도 맞아요. 정확하게 진단한 건가요?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본인이 WPI 잘 모르는데도 딱 보니까 이게 바로 내 마음이야 느낀 거예요. 네. 그러놓고 어떻게 했냐면 셀프를 그럼 올리면 제가 좀 나아질까요? 뭐 셀프가 뭐 엘리베이터인 줄 알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게?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릴까요? 내릴까요? 그러게요. WPI를 진짜 알고 싶으면 제대로 워크샵을 공부해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뚜렷이 드러내고 또 자기 캐릭터를 발전시키는 그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프 보고 올려야 되나요? 내려나요? 뭐 또 본인 스스로는 남다른 취향과 감수성이 있는 거 맞아요. 컬처 만빵 높잖아요. 그러면서 컬처가 높고 로맨의 휴먼의 아이디얼이면 이분 진짜 연기 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자기가 하는 연기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못 가지는 거야. 그건 누가 야 자신감 좀 가져! 그런다고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네가 쉴 곳이 너무 많아. 언제든지 나에게 와. 이렇게 돼야 돼요. 네가 쉴 곳은 여기 쉬어도 되고 여기 쉬어도 되고 네가 로맨에 쉬어도 되고 나의 로맨티스트 성향을 원하면 너는 내가 로맨티스트 성향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나의 휴먼 성향이 너에게 필요하면 휴먼 성향을 줄 것이고 나의 아이디얼 떨기가 필요하면 그것도 줄게. 본인이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준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본인의 모든 성향이 하나하나 새롭게 꼽힐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저에게 저는 창의적이거나 특별한 재능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남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데 아직 못 찾은 건 아닐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제가 못 찾은 건 아닐까요? 이러면 결국에는 쥐가 찾는지 못 찾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를 이해하는지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다중이라고 자기를 이해하는 거 그건 필요해요. 그리고 현재 자기의 문제는 셀프가 낮은 거 그게 문제인 거 맞아요. 근데 그건 단순히 셀프를 높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남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분은. 이분은 회사에서 4년 동안 회사 다녔으면 잘하니까 다녔지 못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아마 다닌 회사가 남들 보기에 아주 번듯하거나 잘 나간다고 생각을 안 했거나 또는 본인이 이제 여러 작품들을 하면서 캐릭터를 하잖아요. 캐릭터를 자기가 할 때 이분 같은 경우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 하면요 본인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할 때 그 캐릭이 어떤 때는 로맨 성향이 잘 부합되는 캐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휴먼 성향이 잘 부합되는 캐릭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디얼 성향이 잘 부합되는 캐릭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 각기 다른 작품이었잖아요. 그럼 그런 각기 다른 캐릭터를 나타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어떤 캐릭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냈냐라고 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까요? 나는 다중이다?
이거밖에 안 남을까요? 그럴 때 스스로 자기가 다중이라고 인식했어요. 내가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했지만은 나는 없어. 나는 대체 뭐야? 이런 혼란을 본인은 겪었어. 혼란을 겪죠. 이제 알겠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한테는 다중적인 성향이 남들은 못 가졌어 걱정인데 그리고 남들은 하나의 성향을 가지게 되면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데 작품을 할 때 각 작품이 다르고 또 그 작품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구현시켜야 되는 게 다른 속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널 아이고 항상 왜 이렇게 힘드니 아 우리 애들한테 힘들어서 좋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되니 야 그게 똑같은 이유로지 너는 풀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너는 왜 항상 캐릭터마다 이유로밖에 못하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게 힘들겠어. 근데 이 친구는 후도 하고 이어로도 하고 빠리빠리빠리빠리 하는 개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자꾸 부정하고 낮추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이 다중 캐릭터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자기한테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거는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받는 피드백이 그냥 다중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그 드러나고 있고 또 그 각기 드러나는 것이 자기 일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하고 깨닫게만 되면 이제 셀프가 알아서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이 각각의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를 할 때 어떤 캐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상대적으로 없겠죠.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그럼요. 남들은 하나의 캐릭터를 표현할 수밖에 없을 때 이분은 세 개의 각기 다른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복인데. 그러면은 그건 알겠어요. 아이디얼에 이제 셀프가 이제 충족이 될 거다. 근데 컬처랑 에이전트가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이분이 아이디어라고 셀프가 일치돼가지고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면 이분이 자기가 얻는 성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으면 당연히 자기 에이전트하고 컬처가 일치되거나 또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 진짜 더 다중이가 되는 거예요? 더 다중이가 아니라 지금 충분한 다중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전체 프로파일이 상당히 일치하면서 지금은 바닥 수준에 있는 이 에이전트 성향이 적어도 리얼리스트 수준, 현실적으로 이분이 얻을 수 있는 성과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선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혼란스럽다고만 막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로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약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오, 좋은 지적이에요. 네. 네, 이분은 자기가 휴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얼리스트 표현할 때 항상 로맨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네. 어 저건 너무 부담스러워 저건 너무 시끄러워 저건 너무 거칠잖아 이렇게 하거나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니, 그래 너무 괴로워 너무 황당해 그거는 황심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휴먼은 그냥 자고를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다른 캐릭터로 분신해가지고 드러내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항상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날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를 부정하고 싶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제대로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이 끊임없이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로맨이에요. 로맨인 건 제가 알아요. 그럼 넌 휴먼이요. 휴먼이 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얼이라니까 더 돌아버리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재밌게도요. 자기가 그때그때 꽂힐 때는 자기가
휴먼인지 아이들인지 의식은 못하면서 또 그게 드러나요.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예, 잘하게 드러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가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아니야 내가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부정하는 거. 사실은 다중이 성격이 나타날 때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다중이가 자기의 또 다른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다중이의 아주 재미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중이가 자기가 다중적인 게 있다고 할 때는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긍정적으로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마치 한 사람 속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내요.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중이 성향이 있다라는 건 막연히 인식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그러면서 남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없어 하면서 또 있지 않을까를 막연히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이 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중이떠중이 휴머니스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분 지금 로맨 특성 때문에 또 자기를 부정하기도 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건 로맨 특성 때문이라가 아니라 로맨 성향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또 끊임없이 혼자서 걱정하는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지 뭐 로맨 성향 때문에 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어쨌든 로맨 성향이 아주 뚜렷이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사연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의 문제 이분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본인이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본인의 재능을 진짜 잘 발휘했다 그 이슈가 아니라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때그때 다른 정체성으로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기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분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지금껏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죠. 지금껏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어떻게요? 매번 자기가 작품을 할 때마다 자기가 맡은 캐릭터가 더 이입을 해서 그렇죠. 이입을 할 때 그게 로맨으로 이입이 되느냐 휴먼으로 이입되느냐 아이디얼로 이입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사람들한테 그게 어떻게 어필하는지 매번 다르게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그게 수용됐대 자기의 다중정체성에 대한 일단 인식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많은 것이 이 갈 곳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내게 많은 머물 곳을 준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놀라워라. M자도 그렇고 그렇죠. W자도 그렇고 뭐 그렇죠. 다중인격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기에 대한 부정의 마음이 강하다라는 걸 또 이렇게 드러내시네요. 윤쌤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 아, 박사님 앞에 서면은 그러네요. 그대 앞에만 서면 저그라드는 나는 웃자요. 아이디얼이세요? 네. 윤쌤? M 아, 네. 와우. 부럽죠? 네. 네. 휴먼은 M을 얼마나 부러운지 알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오신 분 누구시죠? 네. 윤쌤이었습니다. 네. 네. 고민이 많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 잘났으면서도 전혀 잘남을 느끼지 못하는 M자형 윤쌤이었네요. 네. 걱정 근심 없는 민짱입니다. 그렇죠. 민짱. 이 휴먼 내가 대체 이름을 붙이지 않는 너무나 멋진 휴먼이었습니다. 민짱 수고 많으셨어요. 네. 기획의 영정아 윤다은 편집의 박이라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